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나눔보다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착한 가게 날이 가게마다 한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착한 가게를 개발하고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및 아너 소사이어티를 개발하고 그리고 착한 가정 그리고 기업가의 공헌이라든가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렇게 연중 나눔보다는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기왕이면 사랑의 연애 나눔을 많이 한다거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CEO가 있는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나중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오, 회장님. 네. 우리 국민 시민의 민주 대표에서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18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을 드리고 전합니다. 올 한 해가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쉽지 인간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바람이고 또 우리 국민시의회에서도 이 의원 저는 전부 다 우리가 국민 시민의 국민적을 위해서 합창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정말 큰 어르신이신 게 여러분 나눔 리더라고 해서 개인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일시로 혹은 1년에 기부를 하는 그런 나눔 리더가 있는데요. 우리 또 시장님과 의장님이 나눔 리더 1, 2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많은 분들께서 나도 그걸 기부해야지 이런 자발적인 원동력을 일으키는 좋은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에 좋은 일들을 사회공헌 사업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계획에서도 네,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용기를 가지시고 또 그 분들이 좋은 시간 가지신다면은 국민과 다 잘 생각하게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근 국민시의회 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DGB에서 소망을 안쓰셨는데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직접 넣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이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원기회는 사람을 치면 혈관 같은 거잖아요. 기업의 돈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상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좋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 전해주셨고요. 다음에는 15조 대회 구미시 생활건강 모니터단, 구미시 생활건강 모니터단에서 사랑의 마음 모아주셨습니다. 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생활건강 모니터단 회원 박다원입니다. 저희는 생활의 작은 불편을 제한을 해서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사연에 접촉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모범은 알뜰 작품, 신선을 작품으로 어떻게 부자에 모아서 그리고 아까 이제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셔서 감사의 잘 먹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저희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다양한 모니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찍거나 양복 끝까지 4천 원. 아, 감사합니다. 여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